뉴욕 증시가 6월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발목을 잡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했습니다. 다우지수도 떨어졌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13일 전일보다 0.38% 내린 14,677.6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43억 2천만 주로 전일보다 13%가량 늘었습니다. 다우지수는 전일에 비해 0.31% 하락한 34,888.79로 장을 마쳤습니다. 다우 종목인 골드만삭스 주가는 1.19% 내린 375.9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